오케이, 수고했어요. 재밌었어, 한별이 가서? 재밌었어, 놀러 가서? 뭐 했어? 수영했어. 외국 사람들도 많이 봤어? 못 봤어? 왜? 영어로 좀 얘기 좀 해보지, 왜? 아직은 안 돼? 오, 그랬구나.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웨이브에서는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 일단 마이크로란 얘기하고 웨이브란 얘기를 하고 해보고 싶은데요. 오케이, 마이크로에 대해서 뭔 얘기하고 싶을까? 이게 마이크로가 뭔 뜻이다? 마이크로 전자파란 뜻이다? 완전 잘못 알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마이크로는 극소위란 뜻인데요. 정확하게 안 나와있네. 자, 엄청나게 작은 걸 보고 마이크로 그럽니다. 마이크로. Microdust is really bad for your health. Microdust is really bad for your health. 뭐 말을 해, 말을. 바보야. 나도 안 들어오나? 꺼져. 말도 못하네. 맞습니까? 얘가 이런 얘기 중간에 하는 모양이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웨이브에 대해서 뭔 얘기하고 싶을까요? 또 파도, 물결, 이런 뜻도 있고, 파장이라는 뜻도 있다. 그러니까 극소 파장을 마이크로웨이브라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극소파장이라는 것은 진동수가 매우 크다란 얘기입니다. 진동수가 크다는 얘기는 진동수 단위가 뭐죠? 헤르츠죠, 헤르츠. 오케이. 진동수가 크다는 얘기는 주기가 어떻다는 얘기다? 주기의 숫자가 적다는 얘기인 거죠. 주기가 뭐예요? 초당 진동수가 어떻다? 크니까 저합1 1초에 따르르르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기분의 1이 주기의 역수가 진동수죠. 오케이. 오븐은 오븐이고요. 다음 the microwave oven was a happy accident에서 accident 뜻이 뭐고? 오케이. 같은 말은 happening. 해프닝 맞습니까? 그다음에 엑시던트 사건 사고를 엑시던트라고 하고요. 비슷한 말 이거 코인시던스 뭔가 코인시던스 데스티니는 운명 이런 뜻이고요. 좀 다르고요. 우연히 발생한 일을 보고 뭐라 그런다? 코인시던스 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The inventor Percy Spencer was doing an experiment on radar in 1946에서 이 쉼표에 대한 얘기 종격이죠. 그래서 해석 어떻게 한다? 퍼시 스펜서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뭐인 뭐 그렇습니까? was doing에 대한 얘기 그렇죠. 그래서 문법적으로 과거 진행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인벤터가 do를 하는 거야, do를 당하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인벤터 퍼시 스펜서는 do의 주어야 목적어야 주어인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뭐에 대한 실험 됐습니까? experiment on 뭐뭐에 대한 실험 experiment on 전체 다 on 주의하시고 레이더에 관련된 실험이니까 experiment on radar 그 다음에 전치사 1946년이니까 in 전치사 몇 개가 보이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during에 대한 얘기
뭘 하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나머지 포도 있고 그 다음에 와일드 있다. 듀링이 뭐뭐를 하는 동안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렇게 가르쳤나요? 듀링 어떤 것이라고 맨날 얘기했죠. 어떤 것 동안 좀 뭐뭐를 하는 동안은 뭐가 뭐예요? 이거지 이거. 주어가 동사하는 동안. 그러니까 선생님 계속 수업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1대1 수업 못해요. 네. 안녕히 가세요. 네. 메포는 오케이. 숫자 시간 단위 이렇게 얘기했어. 숫자 시간 단위. 이건 4를 쓰는 예를 하나 들어주세요. 3 minutes. 라면 생각이 나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hile 쓰는 예. While I'm sleeping. 그런 것도 있나요? While I'm sleeping. 오케이. 그 다음에 during 어떤 것. 그래서 여기 during 써야 된다는 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어떤 것 동안, 실험 동안. During the experiment on radar. He, Percy Spencer noticed. 그래서 notice 동사로서의 뜻은? 명사로서의 뜻은? 공지사항. Notice 공지사항. He가 알아차렸다. Something strange. Something strange에 대한 얘기. 오케이. 어순주의. Strange something 하면 안 된다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chocolate in his pants was melting.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In his pants에는 초콜릿이 좋은데 주어가 놓고 있는 주인공.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 할 뿐? In his pants는 초콜릿을 뭐 할 뿐? 주인공은 누구다? 그걸 보고 안만 길어봤자 it was melting. 그게 녹고 있는 중이었다. was melting하고 was doing하고 똑같은. 오케이. melt의 뜻은 녹다라는. 좋아. 초콜릿이 멜트를 하는 거야, 멜트를 당하는 거야? 오케이. 둘 다 쓰일 수 있습니다. 녹이다. 그러니까 멜트는 이런 걸 보고 자동사도 되고 타동사도 되는 동사라. 녹다도 되고 녹이다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melt the chocolate 한 번에 melt the chocolate. 그렇죠. 그렇습니까? 근데 the chocolate is melting 하면 녹고 있는 중이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누가 의도적으로 초콜릿을 녹이면 초콜릿이 녹여지고 있었다라는 얘기니까 a chocolate was melted도 가능한데 의도적으로 녹여졌을 때 was melted가 되지만 지금은 저절로 녹은 거니까 was melting이라는 자동사로서의 녹다라는 뜻으로서 녹이다가 아니고 녹고 있는 중이었다. 오케이. 그 다음에 Spencer realized this important moment 해서 여기에 끊어읽기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그랬는데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끊어야 되는 이유가 이 문장의 구조가 뭐기 때문에 realize a Okay, important moment 품사가 뭐야? 중요한 순간, 명사. 그러니까 문장의 구조가 뭐야? Realize A, B죠. Realize A, B. Realize A, B가 무슨 뜻이겠어? A하는 B를 깨닫다. 그러면 this하는 important moment를 깨닫다 이런 얘기인가요? 이거를 깨닫다라는 얘기인거죠. 이거를 깨닫다. call AB가 뭔 뜻이에요? A를 그래서 이거 5형식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됐습니까? 이게 5형식이니까 So, Spencer realized this important moment, so Spencer
This important moment is this. 뭐 그렇게 해요? 이상하게 하네. 무슨 뜻이야? 나는 나의 강아지를 초코라고 부른다. So? So, Choco is my dog is Choco.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Spencer realized this important moment to solve. This is important moment. This was important moment. This was important moment. 뭔 뜻이야? 이것은 중요한 순간이었다. 그러면 Spencer realized this important moment는 무슨 뜻이야? 스펜서는 이것이 중요한 순간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금 스펜서는 이 중요한 순간을 깨달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잘못된 해석이에요. 아십니까? 스펜서는 이 순간이 중요한 순간이라는 사실을 눈치챘다. 그러면 디스에 대한 얘기를 해야죠. 이제 디스에 대한 얘기. 디스는 이거죠. 이거 바지에 들어가 있는 초콜릿을 뭐 하는 중이었던 순간, 놓고 있는 순간이 중요한 순간이란 사실을 눈치챘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 여기에서 지금 뒤 앞에서 제일 앞에서 뭐라 그러냐, 발명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평범한 사람이지만 both have ideas and talent. 아이디어와 탤런트가 있는 사람이다. 맞습니까? But inventors take their creative idea and turn them into reality. 이런 얘기. 뭐야, 이 스펜서가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을 인벤트한 인벤터죠. 그러니까 이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날씨가 덥지도 않은데 왜 덥지?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내용 중에 5형식 문장이, 정리하면 5형식 문장이다. Spencer realized this moment important moment. 이 순간을 중요한 순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니까. This는 초콜릿이, 바지에 들어있는 초콜릿이 놓고 있던 것이 중요한 어떤 발견이라는 사실을 깨달게 됐던 얘기고. 그러니까 계속 5형식 문장이라는 거. 계속해서 this time he tried another experiment placing popcorn close to the micro radio waves. Tried에 대한 얘기. 그렇구나. 오케이. 그래. 둘 중 무슨 뜻이야 여기서? 그래. 시험 삼아 해봤다는 얘기인 거죠. 오케이. 그래서 on other 뒤에는 단수. 오케이. 셀 수 없어도 셀 수 없는 것의 단수죠. 그래서 언어 뒤에는 셀 수 있고 단수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문법에 적용되는 게 뭐가 있죠? 똑같은 문법에 적용되는 건 어나 원이나 또 에? 이거 아니? Every 뒤에는 이거 맨날 했잖아. Every 뒤에는, each 뒤에는, 그 뭐 말고달통 했던 얘기가 이 얘기라. 얘들 뒤에 당연히 one money 돼요. One time 됩니까? 네. 안 되죠. Once를 쓰죠. One bread 됩니까? One cheese 돼요. 네. 똑같아. 못 온다고 걔들은. 그러니까 언어 뒤에 experiment 셀 수 있는 것에 관심이 없다. 그럼 어라더는 뭐하고 뭐하고 합쳐진 단어야?
다른 거라고 했는데 몇 개의 다른 거라고 한 거야? 그랬으니까 뒤에는 셀수 있고 단수로 해야 된다고. 또 다른 하나의 실험을 해봤다. 플레이싱에 대한 얘기. 다 두 다 장소. 오케이. ing에 대한 얘기. 동명사. 오케이. 그래서 동명사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is로 바꿔 쓸 수 있죠? 뭐 어떻게 할까? 아, try the other place in here. 그가 뭐? 아, 그러면 나는 try 그럼 왜 tried라서 아 tried에 ing가 와야 되는 거? tried에 ing가 온다, to do가 온다, 이거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써야 되는 얘기야? 어? 중일 문법부터 다시 할까요? 어? tried에 drink, 뭐? 아, 갈수록 황당한 얘기라네. 어? want 뒤에 to do가 와야 된다. 이거 할 때 이거 같이 하는 거 아니야, 이거? enjoy 뒤에 doing이 와야 된다. like 뒤에 뭐가 와도 상관없다. 이거 전부 다 like 뒤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ant 뒤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enjoy 뒤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일 때에 대한 얘기죠? 아니, I want to go there 할 거 아니야. What do you? 어? 그럼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일 때 이 얘기 하는 거야? 목적으로서에 대한 얘기잖아. 그럼 여기에 try의 목적어가 placing이야? try의 목적어 여기 있지 않아? And he tried라고 하는데요? 그럼 여기 왜 ing냐고? 그럼 동명사야 뭐야 이게? 동명사. 이게 무슨 그러면 여기 and he placed가 생략됐다 치자 그러면 어? and he placed가 여기 생 and he tried placing popcorn. 아, and he tried가 생략돼서 그렇다고? 그런 게 가능해요? 뭐 이런 게 있다 치자. 어? 그럼 이거 생략할 수 있어? 아니요. 왜 생략 안 되는데? 와 B와 C 그리고 D 할 때 A, B, C, and D 하지. 뭐 이거 없애버려? 없앨 수 있어? 그럼 여기 and가 있었는데 and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나? and는 있어야지. He tried another experiment and placing. 뭐 만약 얘 그래 여기 and가 있었다 치자. 어? 도대체 여태까지 뭐 가르쳤나 싶네. and가 있어 치자. 그러면 and he tried가 생략됐겠지 그때는 어? 분자구입니다 분자구. 어? 그 이번에는 그또 다른 실험을 해봤다. 뭐 하면서. 그래서 여기 생략된 말이 뭐야? 아니 생략된 말이 아니지. 플레이싱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야? 이거라고. 그는 이번에 그는 또 다른 실험 해봤고 그리고 그는 뭐 했다? 두었다. 동명사가 아니고 현재 분사라고요.
뭐뭐 하면서 뭐뭐 했다. Placing popcorn closer to radio waves 하면서 another experiment를 뭐 해봤다? Tried 해봤다. 뭐 조사해왔습니까? 어? 숙제 했어? 줘봐. 이 연필로 쓴 거 지금 쓴 거 아니야? 어? 뭐? 숙제 해왔어? 안 해왔어? 그래. 어디 얼토당토하는 트라이의 목적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뭐뭐 하면서 새로 또 다른 실험을 해보았다란, 시도해봤다란 뜻입니다. Close to에 대한 얘기. 같은 말. Near the radio waves, soon popcorn was popping out over the floor. Pop out에 대한 얘기. 그래서 여기 계속해서 과거시제형 was doing, was melting, was popping out, over 다양한 뜻. 떨어지게 뒤집어지. 뭐뭐 이상 뭐뭐에 걸쳐서 모든 곳에 걸쳐서 바닥 이곳 저곳에 over the floor popping out over the floor 바닥 여기저기에 대세한 얘기 뭐한 놈인데 뭐뭐 가 뭐뭐 하는 영화 푸드에 대한 얘기 왜 캐니한데 다 과거 시제였어 시제 일치 왜 키클리야 빠르게 조리해봐 빠르게 쿠리 퀵클리가 하는 일이 뭔데 그러면 얘가 품사가 뭐니까 역 품사 무슨 싫어야 돼 어찌 유징에 대한 얘기 분사구문 그러면 using 대신에 한 단어로 바꿨으면 with his new idea with의 세 가지 뜻 또 뭐뭐를 가지고 있네 여기서 뭐뭐를 사용하니까 도구의 전치사 with로 바꿔 쓸 수 있다 with his new idea using his new idea 그럼 얘가 분사구문이란 얘기는 얘를 또 뭐로 바꿔 쓸 수도 있다 접속사 주어 동사로 처리할 수도 있지 접속사 주어 동사 처리하면 이렇게 바꿨을 수 있겠다. 미소로도 바꿨을 수 있고, with his new idea, using his new idea, as he used his new idea. Okay, go on to do.
단어는 다 했어? 어? 원투드 뭐뭐 하는 것을 계속하다. 고원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뭐로 바꿔 쓸 수 있다고? He continued to make the first microwave oven. 돈은 왜 있어 여기에? First. 내용이 없니? 뭐 하고 있는 거 뭐 설명하지 뭐.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의 인벤션 과정입니다. 마이크로웨이브 처음에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was a happy accident였다. 의도 막 작정하고 만든 게 아니고 우연한 발견에 의한 우연히 발견한 사실을 가지고 계속해서 연구한 결과 만들어진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발명가가 누군지 나옵니다. 정보. 그 다음에 그 우연한 사고가 뭐였는지 나옵니다. 발명가 이름은 퍼시 스펜서고 그 다음에 우연한 사고가 있었던 것은 1946년이지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이 발명된 것이 1946년은 아닙니다. 그거 구분하시고요. 1946년도에 was doing an experiment on radar. 레이더 가지고 실험을 하고 있는 중이었다. 퍼시 스펜서는 레이더와 관련된 연구 직원이었다는 사실. 직업도 대략적으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엑스페리먼트를 하는 걸로 봐서는 어떤 사이언티스트거나 리서처일 가능성이 있고 전문 분야는 레이더에 대한 것이다. Okay, during the experiment 계속해서 해피 액시던트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Experiment on radar를 하는 과정에 실험 도중에 he noticed something strange 뭔가 괴상한 현상을 발견했는데 in its pants에 있었던 초콜릿이 녹고 있는 중이었다. 그럼 그냥 내가 뭐 내 체온이 올라가서 아니면 날씨가 더워서 라고 생각했을 텐데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뭔가 그 순간에 큐가 온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란 사실을 깨달았다. Realized A가 A는 B다. 여기 this하고 important moment 사이에 is 여기는 was이니까 넣을 수 있는 오형식 문장. 그래서 이번에는 tried another experiment 했다. 또 다른 실험을 해보았는데 여기에 분사 구문을 사용해서 실험의 내용을 얘기하는 방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뭐 하면서 두면서 팝콘을 두면서 여기다가 라디오 전파 가까이에 두면서 곧 팝콘이 튀어나오고 있었다. 팍팍팍팍 튀겨지고 있었다. 그래서 떨어 온 바닥에 다 흩어졌다. 그래서 깨닫게 됐다. 계속 깨닫고 있습니다. 네, 겉만드는 대시고요. 이 극초당파들이 쿠드쿠푸드 퀵하게 빠르게 음식 조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사실은 이 부분은 쿠드가 틀렸습니다. 쿠드가 아니라 캔이 들어가야 됩니다. 책이 잘못된 왜 쿠드가 아니고 캔이 들어가야 되냐. 선생님 CJ1치인데요. 이건 CJ1치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 왜 쿠드가 아니고 캔이라 해야 됩니까? 그래서 마이크로웨이브가 can cook food quickly 할 수 있다는 것은 과학적 사실이니까 이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지금도 적용되고 앞으로도 scientific fact이기 때문에 무슨 시제 써야 된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한테 이거 can 써야 되는 거 아닌지 물어보세요. 뭐라고 생각하는지.
이거는 CJH를 할수 없는 과학적 사실이 대절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보고 CJH의 예외적인 경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using his new idea. 여기 his new idea에 대한 얘기 중요하죠. 이런 게 뜻은 그의 새로운 아이디어인데 풀면 뭐예요? Microwaves can cook food. 라는 아이디어죠. 를 사용하여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using이나 which이나 as he used his new idea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He went on to make 만드는 것을 계속했다. The first microwave oven 만들기를 계속했다. 오케이, 그래서 뭐? Microwave oven. The microwave oven was a happy accident. The microwave oven. Invention. Ovens invention. The microwave oven was a happy accident. 오케이, invention은 말이 없네요. 미안합니다. 그냥 계속해서. The inventor. Percy Spencer was doing an experiment on radar. The inventor, Percy Spencer, was doing an experiment on radar. In 1946. During the experiment, he noticed something strange. A chocolate in his pants was melting. Spencer realized this important moment. This가 뭐라는 거? Chocolate in his pants was melting. A chocolate in his pants was melting. This important moment. This time. He tried another experiment. Placing popcorn. Close to the radio waves. Soon. Popcorn was popping out. Okay, 앞에 나왔던 걸 동일체를 다시 가리키니까. The popcorn was popping out over the floor. Okay. Spencer realized that this microwaves could cook food quickly. That these microwaves could cook food quickly. That these microwaves could cook food quickly. Okay, foods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Well, 음식의 종류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때는 복수로 쓸 수 있다. fishes도 가능하다. 물고기 종류를 얘기할 때는 단일 종류가 여러 마리 있을 땐 계속해서 fish 단수 복수 똑같지만 다양한 물고기를 얘기할 때는 fishes라고 할 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foods라고 할 수 있다. That these microwaves could cook food quickly. Foods quickly 가능하고 계속해서 using his new idea. He went on to make the first microwave oven. Go on to do. 정확하게 못 외우고 있네요. Go on to do. 뭐뭐 하는 것을 계속하다. 다음 발명. 일단 during the experiment, he noticed something strange. 무슨 주의하라는 얘기고. Is there anything interesting in the newspaper? Spencer realized that 뭐 건 만드는 데시다. You don't know that you are beautiful. You don't know you're beautiful. 노래 가사들.
for, during, for 뒤에 주체적인 시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for 숫자 시간 단위라 이 말입니다. for 3 months, for 1 hour. during 뒤에는 어떤 것이 온다? during the war, during the holidays, during it, during them. Okay, 그렇다면 그날 동안은 뭐야? 그날 동안 during this day 이날 동안인가요? during the day 하겠죠. 하루 동안 for the day. Okay, 이것은 이시고 이건 숫자 단위 동안이니까 이렇게 쓴다. Okay, 다음 파트 캐스트 쿨러로 가겠습니다. 캐스트 쿨러. 그래서 캐스트 쿨러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14살이었던 크리스타 몰란에 의해 발명되었습니다. 1988년에. 캐스트 쿨러. There is the gift cooler. There's the cast cooler. There's the cast cooler. 이것은 발명되었다. 14살짜리 크리스탄 몰란에 의해. This was invented by the cast moron 14 year old. 그렇게 할까요? Which was invented by 14-year-old Krista Moreland. Which was invented by 14-year-old Krista Moreland. 네, 이 문장이 이과의 주요 문법이 들어 있는 거죠. 이과의 주요 문법이 뭐였는데? 이과의 주요 문법이 뭐였는데? 그게 다예요? 그 관계대명사 옛날에 해놓은 거잖아. 뜯는 거 또 하는 게 뭐? 어? 응? There's the cast cooler, which was invented by 14-year-old Krista Moreland in 1998. 뭐? 이거 이 문장이 왜 중요한데? 수동태 때문에 중요하다? 이과의 주요 문법이 수동태였나요? 응? 이과의 주요 문법이 뭐였는데? 어? 두 가지씩 하잖아. 이과의 주요 문법이 뭐였냐고. 어? 누가? 그래서 뭐 이 문장 전체적으로 뭐 했어? There's the cast cooler. Which was invented by 13-year-old Krista Moreland. Krista Moreland in 1998. There's the cast cooler, which was invented by 14-year-old Krista Moreland in 1998. By that time, Krista had to wear. Gibbs? Gibbs라는 말을 안 쓴다니까 영어는? 캐스트 쿨러가 벌써 나왔어요? Gibbs가 뭔지를 모르는구나. Gibbs는 독이라고요. 이게 제목이 뭔데? Cast cooler. Gibbs가 뭐겠어? 뭐 하나도 수업 중 뭐 복습 예습 뭐 일절 안 하고 있습니까? 어? 복습했어? 응? 어이 묻잖아. By that time, Krista had to wear cast on and off. Krista had to wear cast on and off. 크리스타 had to wear cast on and off. 뭐라고? Krista had to wear cast on and off. 더는 필요 없고요. Krista had to wear cast on and off. 여러 해 동안 for
For many years. 그래서 뭐라고? By that time, Krista had to wear cast on and off for many years. She could not stand it. She could not stand. Done 했다고? 7과 시작한 지가 6과 해볼까 이거? 7과 시작한 지가 언젠데? 'The itch under the cast.' 뭐라고? 'The itch under the cast.' 전체적으로 뭐라고? 'She could not stand the itch under the cast.' 왜 자꾸 스탠드 잇이라 그래? 스탠드 잇 자리에 잇 자리에 얘가 있거든요. 뭐라고? 'She could not stand the itch in itch.' In it? In이 거기 왜 들어가요? Where를 못 참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She could not stand the itch under the cast. 더 잊히겠냐? 어? 더 잊히겠냐고. 응? 더 애플이야? 응? 진짜 욕 나오려고 그러네. She could not stand the itch under the cast. 아이씨. 그다음 Sitting and nothing. Instead of sitting and doing nothing. She gave up in my ear putting the air. She came up with the idea of putting air. She came up with the idea of putting air. 뭐라고? She came up. The idea of putting air. She came up with the idea of putting air. She came up with the idea of putting air. Through a tube. Into the cast, through a tube. 네 맘대로 해라 그냥. 좀 쉬다 하자. Cast cooler. 오케이. 그래서 캐스터 쿨러라는 게 있는데. There is a cast cooler. There's a cast cooler. Which was invented by 14-year-old Krista Molan. Which was invented by 14-year-old Krista Molan. 1998. 오케이, 바로 앞에 나왔던 마이크로웨이브 오븐과는 달리 얘는 발명된 시점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계속해서 By that time 아이고 잠깐만요. By that time Krista had to wear cast on and off. On and off. On and off. Krista had to wear cast on and off. For many years. She could not stand. She could not stand. The itch under the cast. The itch under the cast. Instead of sitting and doing nothing. Instead of sitting and doing nothing. She came up the idea of putting air. 자, came up with입니다. Came up with. She came up with the idea of putting air. She came up with the idea of putting air. Came up with. Come up with을 통째로 알아야 되거든. 응? 아, come up with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She came up with the idea of putting air. She came up with the idea of putting air into the cast. Into the cast. Through the tube. Through a tube. Through a tube. Thanks to her strong will. Thanks to her strong will. People wearing the cast can keep. People wearing cast can now keep. People wearing cast can now keep. People wearing cast now can keep. People wearing cast can now keep. Their skin. Dry, cool, and comfortable. Dry, cool, and comfortable. 예, 그래서 이 문장, 이 문장도 다시 한 번 더 해보고. Instead of sitting and doing nothing. Instead of sitting and doing nothing. She came up with the idea of putting air. She came up with the idea of putting air. Into the cast. Into the cast. Through a tube. 전체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Instead of sitting and doing nothing, she came up with the idea of putting air into the cast through a tube. Okay, 좋고요. 계속해서. Thanks to her strong will. Thanks to her strong will. People wearing cast can now keep. People wearing cast can now keep. Their skin. Their skin. Dry, cool, and comfortable. Dry, cool, and comfortable. 전체적으로 해볼까요? Thanks to her strong will, people wearing the cast can now keep their skin cool and dry, cool, and comfortable. 이건 뭘까요? You? 자, 이게 다른 새로운 부분이군요. 오케이, 마무리하는 부분. 네, 일단 빈칸 채워 보겠습니다. 그래서 gets cooler. Cast cooler. 그래서 there is the cast cooler which was invented by 30-year-old Christa Molan in 1998. By the time Christa had to wear cast on and off for many years, she could not stand the inch under the cast. Instead of sitting and doing nothing, she came up with the idea of putting air into the cast through a tube. Thanks to her strong will, people wearing cast can now keep their skin dry, cool, and comfortable. 오케이, 그래서 캐스트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쿨러에 대한 얘기도 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there is the cast cooler which 나는 워크 얘기하고 invented by 13-year에 대한 얘기 크리스타 몰란 in 그 다음에 by that time 이라는 표현 크리스타 had to 뒤에 동사 원형 오는 거 Okay, where A, on and off에 대한 얘기. Okay, cast, 복수형 쓰였네. For many years, she could not stand에 대한 얘기. 바꿨을 수 있는 표현과 stand의 다양한 의미. She could not stand the itch under the cast. Instead of sitting and doing nothing, sitting의 형태에 대한 얘기, doing의 형태에 대한 얘기. She come up with은 통째로 당연히 알아둬야 되고 the idea of 자, 이 표현은 뭐뭐에 대한 실험 뭐뭐하는 아이디어 푸팅의 형태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A를 B 속에 집어넣다라는 표현할 때 전치사. 그 다음에 또 전치사. 그 다음에 thanks to라는 표현. 그 다음에 미래 다양한 의미와 여기에서의 의미. 그 다음에 웨어링의 형태에 대한 의미. 그 다음에 keep과 관련된 문장의 구조. 그 다음에 여기에 dry, cool, comfort 노래 품사에 대한 얘기, 그리고 왜 하필이면 이 품사를 써야 되는지, 해석과는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자, 먼저 캐스트에 대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캐스트에 대한 뭐 먼저 얘기 좀 해주세요. 오케이. 캐스트가 뭔가를 드리우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드리우다. 캐스트 a shadow 하면 그림자를 드리우다. 또는 뭐 캐스트가 어떤 형을, 형틀이라고 하나요? 어떤 모양대로 찍어서 나오는 거. 어떤 형을 뜨다라는 뜻이 있어요. 형을 좀 뜻이 좀 어려운데. 뭔가 녹여가지고 이렇게 놓고 그 모양대로 찍어내는 걸 보고 캐스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캐스트가 우리가 팔 부러지거나 다리 부러졌을 때 그거를 석고를 액체 상태로 해서 바른 다음에 그게 고체화시키고 모양대로 떠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형태를 떠내다라는 뜻으로부터 깁스라는 뜻을 가지게 된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쿨러는 일단 쿨이 있죠. 쿨이 동사로 사용되면 시원하게 하고 그렇죠. 식히다, 냉각시키다니까 쿨러의 뜻이 냉각장치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 알이 붙어서 어떤 사람이 아닌 장치가 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로서는 쿠커 같은 것도 조리기구, 냉각기구라는 뜻으로 써. 이알이 붙어서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고 장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쿨러는 장치가 된 거고요. 그냥 there is를 써서 뭐뭐가 있다는 얘기인데 원래는 there is 뒤에 더가 붙는 명사를 쓰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there is 뒤에는 전부 다 처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there is a라든지 there are 복수명사가 처음 소개할 때 쓰는데 이건 약간 예외적으로 라는 것이 있다 라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더를 쓴 there is a task cooler, task cooler. 그 다음에 위치에 대한 얘기. 오케이. 그렇다는 얘기는 뭘 보고 그걸 알 수 있다. 오케이. 자, 그 두 가지를 얘기해야 됩니다. 일단 위치가 의문사가 아니라는 것부터 얘기해야 하는 게 중요한데요. 의문사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얘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다라는 얘기를 먼저 하는 게 낫겠죠. 됐습니까? 얘가 의문사가 아니고 관계사라는 얘기는 얘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and is로 바꿔 쓸 수 있죠. There is a task cast cooler and it was invented. 그러니까 어느가 아니고 cast cooler라는 거 있는데 그리고 그것은 얘에 의해서 이때 발명됐습니다. 그 말이 얘가 의문사가 아니란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쉼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바로 뭐다? 계속적 문법에 관계된 명사란 얘기고 그럼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있는 얘기는 얘 대신에 대서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까지. 이게 한 세트에 계속적 문법에 관계된 명사에 대한 얘기로서 그래서 뭐부터 얘기해야 되나? 계속적 형법에 관계된 명사는 뭐 플러스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꿔 쓸 수 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it이 뭐 대신 왔으니까? The cast cooler 대신 왔으니까 The cast cooler는 invent의 주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목적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He invented the cast cooler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어가 주어 자리 왔으니까 이와 같은 수동태로 되어야 된다. And it was invented. 너무 수동태라는 게 티가 나는 게 행위자를 by로 사용해서 붙였죠. 그 다음에 14살짜리 크리스타 할 때 얘를 보고 조심해야 되는 내용이 바로 뭐다? 이게 바로 한 단어라는 뜻이죠. 여기에 years 하면 안 된다는 거. 네, 그 다음에 뭐 연도할 때 전치사 in 뭐 이런 건 알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그때까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언제까지냐면 누가 뭐 할 때까지가 되는 거예요. 크리스티나가 발명할 때까지 하기 전까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는
1998년 전까지가 되는 거죠. 1998년 될 때까지, 얘가 발명을 할 때까지, 그 이전 시점까지 크리스타가 어떤 고통을 겪고 있었죠. 그래서 헤드투에 대한 얘기, 과거의 의무를 얘기하고 실제로 했을 때, 해야 했는데 안 했다는 거죠. 혹시 기억나나요? 해야 했는데 안 해서 후회한다고 이런 거. 나는 뭐 공부도 열심히 했어야 했는데, 뭐 아니면 난 그렇죠. Should have PP죠. 해야 했는데 안 해서 후회한다는 should have PP고요. 해야 했고 했다는 had to입니다. 그 차이. 오케이, 그래서 뭐 where A on and off는 A를 차용했다가 벗었다 하다라는 표현으로서 where A on and off고요. 뭐 Gibbs 여러 번 했을 테니까 이렇게 복수형을 했습니다. where cast on and off for many years. 여러 해 동안 Gibbs를 차용했다 벗었다 해야만 했었다. 크리스타는 여자였죠. could not stand. 스탠드의 다양한 의미와 참다, 견디다라는 뜻도 있고 서다란, 서있다란 뜻도 있죠. 서있다일 때는 자동사지만, 왜냐하면 어디 어디에 서있다, 스탠드 뒤에 올수 있는 게 서있다란 뜻일 때는 뭐예요? 스탠드 뒤에 붙일 수 있는 건 where죠, where. 그러니까 자동사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뜻일 때는 뒤에 what이 왔죠. 타동사가 되었다. She could not stand the itch. 가려움을 견딜 수가 없었다. itch는 itch인데 어떤 itch? Under the cast, 깁스 밑에 있는 깁스 밑에서 발생하는 가려움을 견딜 수가 없었다. 오케이, 깁스 해봤죠? 저는 안 해봐서 잘 모르. 아, 했었구나. 나도. 안 가려운데. 오케이, 가려웠나요? 비닐로 싸가지고 돌아댕기는 게 엊그제 같은데. Instead of sitting and doing nothing, instead of 뭐뭐 대신에고요. 얘들의 형태에 대한 얘기. 동명사죠. 인스테드 오브 댐이죠. 그것 대신에 동명사고. 특히 얘는 잘 찾아내는데 인스테드 오브 시팅 앤두 낫띵 해놓으면 틀렸다는 거 눈치챌 수 있어야 됩니다. 앉아서 가만히 있는 것 대신에, 앉아 있는 것도 대신에, 가만히 있는 것도 대신에니까 이렇게 앤드로 동명사 동명사 이런 구조를 보고 병렬 구조라 합니다. 병렬 구조. 1번 자리에 동명사 오니까 2번 자리에 이렇게 병렬 구조로, 엔드로 병렬 구조가 형성되었으니까 뒤에도 동명사 와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새로운 생각을 떠올려내다라는 표현의 수거 뭐다? come up with. 그렇습니까? 시제 과거니까 she came up with the idea. 뭐뭐의 아이디어는 뭐다? the idea of. experiment on. The idea of putting의 형태에 대한 얘기 똑같죠. 전치사 뒤에 동명사에서 공기 넣는 것의 생각, 공기를 넣겠다라는 생각, 무슨 생각이죠? 무엇? 암만 길어봤자 it이죠. 여기까지 the idea of it 이렇게 하겠다라는 생각, 맞습니까? 그 다음에 B 속으로 A를 집어넣다가 뭐다? B 속에 A를 집어넣다? A를 넣는다, put A, 어디에 into B의 구조가 사용된 거죠. 전치사 into 쓴다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저 깁스 속으로 공기 집어넣는 것의 생각, putting air, 이 구조 좀 외우기가 길어서 어렵습니다. She came up with the idea of putting air into the cast. 그 다음에 저 집어넣는 수단이죠. 어떤 식으로? 튜브를 통하여, through라는 거. 드로우의 스펠링 잘 알아두세요. 비록 뭐뭐이지만은 뭐예요? 이렇게 생겼죠. 그러니까 스어루입니다. 어루 소리가 들어있죠. 드로우와 튜브. 그 다음에 어떤 것 덕분에 땡스 투 어떤 것 때문에 너 때문에 됐어? Because of하고 비슷한 의미지만 좀더 뭔가 좋은 의미로서의 어떤 것 때문에 할 때는 because of 대신에 thanks to를 쓸수 있다. Because of her strong will 해도 되는데 그건 약간 중립적인 느낌이고요.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원인은 because of 보다는 thanks to 어떤 것, 전치사의 to라는 것도 있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ill의 다양한 의미와 여기에서 의미 얘기 보면 라는 조동사도 되고 의지라는 명사도 되고 여기서는 의제라는 명사 그러니까 thanks, 전치사 to 뒤에 온 명사는 예죠. 그녀의 강력한 의지 덕분에 아만 길어봤자 얘 때문에 is, 얘가 명사니까 is로 바꿀 수 있고 thanks to it, thanks to the strong will. will이 명사로 쓰인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will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wearing의 형태에 대한 얘기. Okay, who is? Okay, who is는 아닐 것 같고요. 여기서 시작됐고 어디서 끝납니까? Cast. 그럼 여기 생략된 말은? Who was? 한번 길어봤자 시제. 시제 현재고 day니까 who are가 생략되죠. People who are wearing cast. 지금은 팩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때 이후에 지금에 일어난 현상이고, 그러니까 여기에 현재 시제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착용하고 있는 사람들 한번 길어봤자 they고요. They can now keep, 맞습니까? keeps를 착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keep 해둘 수 있다. 그 다음에 keep과 관련된 문장의 구조. Keep A 어떤이죠? 그러니까 얘들의 품사가 전부 다 뭐다? 형용사라는 거. 몇형식 문장이다? 됐습니까? Okay, their skin can be dry, cool, and comfortable thanks to her will, thanks to her invention. 뭐 이런 식으로 문장을 바꿨을 수도 있을 거고요. 이형식 문장으로 바꿨을 수도 있고요. keep A 어떤 so A is 어떤 상태. 그 다음에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시제 과거니까 She made me happy. 그녀가 그 케이크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She made me happy. 오케이,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문장은 완전 이상한 문장이죠. She made me happy so I'm happy. I was happy. She made a cake happy so happily, 그렇죠. 됐습니까? 이 얘기를 하고 싶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말 해석과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이 행복하게가 하는 일은 이걸 꾸며주죠. 동사를 꾸며줘야 되니까 얘는 분사라 해야 되고 부사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문장은 나의 상태죠. 명사의 상태를 얘기하니까 명사의 상태는 무슨 시? So I was happy.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시원 뭐 보송보송하게 뭐 또 뭐 시원하게 편안하게 마치 부사 써야 될 것 같지만 우리말에서는 전부 다 their skin이라는 명사의 상태를 설명해 주는 오형식 문장이어야 하기 때문에 얘들은 뭐 근데 뭐 dryly, 뭐 coolly, comfortably, comfortably는 있죠. coolly는 없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에 comfortably가 오면 안 된다는 거 있습니까? 깊해지겠다는 식이야. 그니까 그런 내용들 그 다음 내용 자 이 캐스트 쿨러의 발명 동기하고 앞에 지금까지 두 가지 이제 발명품 나왔잖아. 제일 먼저 한 건 글로 시트였죠. 그 다음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이거 이게 세 번째인데요. 이 캐스트 쿨러와 같은 이유 비슷한 이유로 발명된 게 둘 중 뭡니까? 글로시트죠. 전부 다 어떤 불편함을 come over 하기 위해서, overcome 하기 위해서죠. 극복하기 위해서 만든 것들이죠.
그러면 뭐그 내용이 걔는 글로우시트는 어떤 생활의 불편함 점을 어두운 곳에서 글씨를 쓰거나 볼수 없는 불편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거고, 캐스트 쿨러는 어떤 불편한 점? 캐스트를 웨어링 하고 있으면 이치 같은 것이 생기기 때문에 스킨이 좀 찝찝하기 때문에 그렇죠. 습기가 차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고, 그렇다면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의 발명 동기는 뭡니까? 초콜릿이 가르쳐 주는 거. 해피 액시던트죠. 그 해피 액시던트의 내용이 experiment on radar 하는 과정에 우연히, accidentally 하게, 우연하게, chocolate이 melting하고, was melting하고 있는 걸 보고, 우연에 의한 발명인 거죠. 발명 동기가 각각 다르다는 거, 전체적으로. 됐습니까? 자, 캐스트 쿨러, 있는데, 이런 게 있는데, 이 사람, 아까 전에 글로우 시트는 몇 살짜리였어? 그래도 어렸죠. 세븐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얘도 되게 어린애입니다. 그러니까 98년도에 했고요. 그 이전까지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죠. 뭐 깁스 했다 풀었다 했다 풀었다 여러 동안 해야 됐었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이치가 생겼고 견딜 수가 없었죠. 이 과정에도 마찬가지, 그 앞에 글로시트를 발명한 애도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렇죠? 그냥 아무것도 안한 대신에 뭔가를 하죠. 그러니까 비슷한 내용이 아무것도 안 하고 뭔가 하는 거죠. She 이런 생각을 일단 하죠. She thought it would be pretty cool if 가정법 이거의 주요 문법 첫 번째 하여튼 그거 light it up 한다면, 그러니까 experimenting she began experiment with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그 부분을 해내게 되는 거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긁고 뭐 꼬챙이 같은 거 꽂아가지고 긁는 대신에 됐습니까? Instead of sitting and doing nothing, she came up with the idea of putting air. 아, 공기가 들어가면 환기가 되니까 내가 좀 피부가 괜찮아지겠다 생각을 했고, 튜브를 쓰면 되겠네. 그래서 그녀의 강력한 어떤 의지 덕분에 사람들, 캐스트를 착용하는 사람, 깁스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와 깁스 스킨 드라이크 이런 일이 생겼다. 됐습니까? 아, 글로시 덕분에 무슨 일이 생겼더라? 회사들이 평안해 환경을 이렇게 그들을 깨우지 않고서, Without waking them up. 그렇죠. 그니까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새로운 발명품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나오고 있다는 표현을 어떻게 하면 될까? New inventions are still coming out today. 오케이, 나오다. Come out. Come out. New inventions are still coming out today. New inventions are still coming out today. Okay. 자, 만약 라면입니다. If you keep trying to make things, Okay. 한번 볼까요? if you keep trying to make things, If you keep trying to make things. if you keep trying to make things, 뭐라고요? if you keep trying to making to make things faster, safer, faster and more comfortable. Safer, faster, and easier. More comfortable 해야 되죠. Okay. You are already joining the fun and Excitement. excitement of inventions. The fun and excitement of invention. The fun and excitement of invention. 오케이, 정리해서 한번 하나씩 일단 가보겠습니다. If you keep trying to make things safer, faster, and easier, you are already joining the fun and excitement of invention. The fun and excitement of invention. 전체적으로 가볼까요? If you keep trying to make things faster, safer, faster, and easier, you are already joining the fun and excitement of
invention.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근데 이 마냥 라면은 이거의 주요 문법과는 다르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함정입니다. 좀 달라요. 계속해서. Just to think of the problem around you. 좀 볼까요? Just think of problems around you. Just think of problems around you. 뭐라고요? Just think about all the problems around you. And ask yourself. Okay, 그래서 하나씩 가보고. Just think of problems around you. And ask yourself. 전체적으로. Just think about problems around you. And ask yourself. Okay, think about 해도 되지만 본문은 think of 썼습니다. Just think of problems around you. Okay, 그 다음. Is there a better way? I could do this? Could일까요? I could do this? 좋네요. Is there a better way? I could do this? 뭐라고요? Is there a better way? I could do this. Okay, 그래서. Is there a better way? I could do this. Okay, 그래서. As Thomas Edison said, There is always a better way. Okay, 전체적으로. As Thomas Edison said, There is always a better way. Okay. 그래서 빈칸부터 채워보고요. New. Inventions are shaping up today. If you keep trying to make things safer, faster, and easier, you're already joining the front end excitement of invention. Just think of problems around you and ask yourself, is there a better way I could do this? As the Edison said, there is always a better way. 오케이, 자세히 살펴보면 new inventions are still coming out today. 뭐 또 이 시제 또 보이네요. 네, 그 다음에 if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trying의 형태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to make의 형태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make와 관련된 문장의 구조, 그 다음에 safer, faster, easier의 품사에 대한 얘기. You are already joining. 또 나왔네요. You are already joining the fun and excitement of invention. 뭐 이런 표현 전치사 of fun and excitement of fun of. 그 다음에 이 수거 come of it, think of 이런 수거들. Just think of problems around you. 뭐 여기에 생략된 말. And ask yourself. Ask you가 아니고 yourself 해야 되는 이유. Is there a better way I could do this? Okay. 그래서 여기에 뭔 일이 생겼는지. 그 다음에 as에 대한 얘기. As Thomas Edison said, there is always a better way. 그러면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are coming. 자, 그래서 new invention이 come을 해요. come을 당해요. 네, 그렇죠. 그래서 능동이고 이런 시제를 보고 수동태가 아닌 뭐라 그런다? 진행형이죠. 오늘날에도 나오고 있다. New inventions are still 여전히 이란 뜻으로 넣었죠. 오케이. If에 대한 얘기. 만약 라면. 그렇죠. 그러면 얘는 지금 이과의 주요 문법은 뭔데? 이과의 주요 문법은 가정법 과거죠. 근데 이건 가정법 과거가 아니죠. 그렇죠? 뭘 보고 일단 가정법 과거가 아니란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그렇죠. keep의 형태고.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게 가정법 과거가 아니라면 이 만약 라면을 보고 뭐라고 한다? 세 글자인데 뭐라고 한다? 이걸 보고는 조건문이라죠. 만약 뭐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할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됐습니까? 그러니까 if you kept면 아 네가 했었더라면 아 한 지금 한다면이죠 안 하는데 지금 한다면이고 이거는 네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50대 50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건 좀 가정법 과거 아니라는 거. 앞에 가정법 과거 문장은 만약에 종이가 빛난다면 내가 뭐 지금 깜깜한 여기서도 뭐 쓸 수 있을 텐데 이런 문장이었죠. 그때는 가정법 과거고요. 이건 가정법 과거가 아니고 조건문이라는 거. 네, 그 다음에 트라잉의 형태에 대한 얘기. Keep trying. 오케이. 그러면 얘가 동명사란 얘기인지 현재분사란 얘기인지부터 먼저 해주시면. 그렇다면 keep은 누구처럼? like처럼이 아니고 enjoy처럼 여기에 to try 된다 안 된다? 나 됐습니까?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을 동명사죠. 그 다음에 얘는 시험삼아 해보다예요 노력하다 애쓰다예요 노력하다 애쓰다죠.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이번엔 try의 목적어가 to do가 온 거죠. 그러니까 네가 뭐하 노력하는 것을 계속한다면죠. 노력을 계속한다면 이렇게 if you keep trying 시험 삼아 해보는 걸 계속 한다면, 예를 들려면, 여기 메이킹이 돼야 될 거고요. 그래서 try는 누구처럼, try처럼이죠. 단독이죠. try, 그러면 try처럼 to do가 목적어로서, what에 대한 대답으로서 to do가 오느냐, doing이 오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게 try 말고 뭐가 있었죠? remember와 forget이 있었죠. 이 통, try 통 속에 같이 있는 건 무고, remember와 forget. Remember to do, forget to do는 전부 언제 일을 기억하고 언제 일을 까먹는 거야? 미래일 기억. 그렇죠. 미래일 까먹는 거죠. 네. doing이 오면 과거에 했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거나 까먹는 거죠. 그니까, 뜻이 try의 뜻이 달라진다. keep은 enjoy 종종, try는 try 종종. 같이 있는 건 remember, forget. 그 다음에 make와 관련된 문장의 구조는 make, a, 전부 다 얘들 형용사죠. 쉬우는 easy죠. 더 쉬우는 easier죠. 쉽게는 뭐예요? 쉽게 easily. 그럼 더 쉽게는 뭐예요? more. 그 얘기 앞에서 했었죠. 됐습니까? 뭐 여기다가 뭐 I를 고치고 뭐 easier 이런 거 없습니다. more easily야. 그러니까 이거 보고 뭐라 그랬냐? ly에 붙어서 부사된 애들은 more를 쓰면 된다. 그냥 편하게. more kindly, more nicely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왜요? 되게 많이 쓰고 있는 아니 농담입니다. 뺏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make a 어떤이라는 거 형용사 부사의 비교급 아니고요. 형용사의 부사 안전한 safe 안전하게는 뭐예요? safely죠. 근데 fast 같은 경우에는 형용사도 fast고 부사도 fast고요. 형용사의 비교급도 더 빠, 그러니까 의미로 더 빠른도 fast, 더 빠르게도 fast예요. 근데 얘는 더 빠른 형용사로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발명을 하는 이유가 나오고 있는 거죠. 발명을 하는 이유는 make things safer, faster, and more comfortable, easier. 그렇습니까? 발명은 기존에 하는 것보다 더 안전한 방법이 있는지,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찾아내는 게 바로 발명이란 말. 이게 바로 발명이죠. Make things safer, faster, and easier. 그러니까 발명의 목적이다. 예. 그래서 뭐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또 나왔습니다. 그죠? You가 조인하는 거야, 조인 당하는 거야. 조인의 뜻이 뭔데? 가입하다. 유가 하는 거니까 또 진행형이고 너는 이미 함께 하고 있다. 오케이. 그다음에 뒤에 what이 왔습니다. The fun and excitement와 함께 하고 있다. 재미와 흥분과 함께 있다. 뭐의 하려니까 of죠. 뭐의 재미, 뭐의 흥분? 인벤션의 발명의 재미와 흥분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Just think of, 한번 생각해봐라. 무엇을? problems를. problems는 problems인데, 어디에 있는? around you. 됐습니까? 이 방식으로 한 게 뭐예요? 이 방식으로. think of problems around you 방식으로 한 게 몇 가지, 뭐랑 뭐였어? glow sheet하고 cast cooler죠.
프라블럼을 해결하기 위한 프라블럼 솔버들이 두 개들은. 그럼 여기에 생겼던 말은 뭘 것 같아요? Which are? 그렇죠. Which are가 생겼던 거죠. 네 주변에 있는 골칫거리들을 한번, 불편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봐.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게 명령문이니까 주어가 뭐가 생겼던 겁니까? 이것도 명령문, 이것도 명령문이죠. 병렬구조죠. 병렬구조. 병렬구조죠. 1자리에 동사 원형구니까 2자리에도 동사 원형구 와야 되는 거. 1자리에 동명사 오면 2자리에 동명사 와. 자, 근데 명령문의 주어는 뭐가 생략된 거니까? 유가 생략된 거니까 네가 질문하는데 다시 주어한테 하는 거니까 이와 같이 제기대명사. 그럼 제기대명사는 무슨적이다 무슨적이다 이런 게 있었죠. 두 가지 적이 있었죠. 네. 뭐랑 뭐가 있었더라 일단? 강조적이랑 제기적이었어 명칭이. 그럼 이건 강조적이야 제기적이야? 이건 강조. 아니 제기적. 그렇죠. 그 말은 제기가 다시 되돌아온다 이겁니다. 주어에게 되돌아 하는 행동이 주어에게 되돌아간다는 뜻이 다시 제자에 되돌아갈 귀자서 제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얘를 생략할 수가 없다. 에스크의 목적어인데 목적어 사라지면 문장이 있던 목적어가 사라지는 경우엔 잘못된 문장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Is there a better way I could do this? 그러니까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 이 말이죠. 그쵸? 방법은 방법인데 어떤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 그렇다면 여기 뭔 일이 난 거예요? 네. 아닙니다. 자, 여기 대시 될라 그러면 대시 될라 그러면 대시라고 치자. 그럼 대시라고 치면 내가 늘 뭐 해보라 그랬어. 이게 관계사라는 얘기면 뭘 찾아라? 선행사 찾으라고. 그럼 얘가 선행사죠. 그럼 대시라면 얘가 들어가는데 두 문장 분리할 때 달고 들어간다는 얘기야? 아무것도 안 달고 그냥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냥 들어가. 그럼 그냥 이거 is로 바꿔서 어디다 넣을래? 그쵸. I could do it this. 뭐 여기다 집어넣으려니까 여기 두의 목적어 this가 벌써 있죠. 그렇단 말은 얘가 들어가고 싶은데 달고 들어가야죠. 뭘 달고 들어가겠어? 더 나은 방식으로 내가 할 수 있다 이것을 어떻게가 들어가야죠. 어떻게? 더 나은 방식으로. 더 나은 방식으로가 뭐예요? In a better way. 그 말은 여기에 뭘 집어넣을 수 있다? How를 집어넣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How를 집어넣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How를 넣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왜? Way How는 없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다가 is there a better how는 된단 말이야. way를 쓰든 how를 쓰든 둘 중 하나를 써야지. 둘 다 쓰면 안 돼. 여기는 그러면 관계 대명사가 생겼다 관계 부사가 생겼을까? 부사. 관계 부사가 생겼고 쓸 수가 없다 how이기 때문에 way가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 대신지 아닌지 따지는 방법 선행사를 넣어보라고 늘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안 달고는. 그러니까 따로 분리시키면 내가 이것을 더 나은 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니까 I could do this in a better way죠. 달고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명사가 아닌 부사. 그러니까 how를 쓸 수는 없다는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as에 대한 얘기. 오케이. 자, as가 세 개가 있다고 늘 얘기합니다. 오케이. 뭐가 있나요? 그렇죠. 뭐뭐처럼 뭐뭐와 같이. 이걸 보고 매너의 as라고 한다 했어요. 방법, 방식. 그리고 이 as를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만나본 게 뭐라고 그랬냐면 I am not so tall as 나는 너만큼 키가 크지는 않다. 이 as 그렇습니까? 너처럼 토마스 에디슨이 말했던 것처럼. 그래서 방식에 내가 키 큰 방식이 누구처럼? 너처럼. 그래서 이게 좀 우리말로 하면 어색한데 이게 어쨌든 매너의 애즈라 해요. 뭐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는. 또 무슨 애즈가 있다? 로서. 이게 그겁니다. 로서가. 오케이. 내가 선생님으로서 뭐 I am 이 방금 얘기했던 로서도 I am telling you
as a teacher. 그럼 as a teacher의 뜻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찌 너에게 말하는 방식이 어찌 말하는 거다. 선생님의 자격으로서. 그러니까 이게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뭐로서도 여기 해놓는 거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다? 그렇죠. 뭐뭐 할 때나 또는 뭐뭐 하는 동안 when이나 while로 바꿔 쓸수 있는.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그런다? time의 as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의 as가 있다? 그래서 뭐로 바꿔 쓸수 있다 그랬죠? because랑 그쵸? because랑 since로 바꿔 쓸수 있는 거고.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reason의 as라고 얘기합니다. 이유의 as. 이렇게 세 가지 예제가 있다. 여기서는 방식, 말했던 것과 같이. 그래서 여기서 항상 더 나은 방법은 존재한다. 그러니까 항상 더 나은 방법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더 나은 방법, 이걸 가지고 한다는 건 뭐예요? 인벤션. 맞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발명거리가 존재한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발명가답게. 그러니까 there is always a safer way, there is always a faster way, there is always an easier way. 얘를 다 포함한 게뭐 better로 쓰는 그게 뭐 invention이라고 했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자세하게 살펴보면 항상 나옵니다. 발명품 늘 나오기 마련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명을 할수 있는, 어떻게 하면 내가 발명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충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 해라, keep trying to make things safer, faster and easier. 그러니까 better 거죠, 이거. make things better. 그러니까 뭐더 안전하게 하거나 더 빠르게 하거나 더 편안하게 쉽게 할수 있게 하려고 애를 쓰면 그 길이 곧 뭐의 길이다? invention의 길이다. You are already joining the fun and excitement of. 그리고 이 invention 과정에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다? fun과 excitement와 money를 얻을 수 있겠죠. 그렇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할수 있는 방법 중에 앞에도 glow sheet라든지 cast cooler를 하는 방법을 얘기한 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accident를 할 가능성은 좀 적으니까. 됐습니까? 그리고 어떤 액시던트가 발생했다 해도 우리가 그걸 보고 왜 이런 일이 생겼지 하고 궁금해할 수는 있지만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라면 그거에 대한 해답은 끊임없이 뭐 계속 모를 수도 있겠죠. 뭐 아니면 요즘 같은 경우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인터넷에 올려주면 사람 뭐 거기다 답글을 달 수도 있겠지만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액시던트에 대한 해석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발명을 못할 수도 있지만 근데 우리가 뭐를 개선하고 있냐면 problems around you를 좀더 easier하게, safer하게 이런 것들 할수 있을까 고민하면 뭐할수 있다? better way, 곧 invention을 할 수가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질문을 하라고 얘기했어? Is there a better way? 더 나은 방법이 있을까? 그러니까 결국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는 거야. Is there a safer way I could do this? 뭔가 하는데 이거 너무 위험한 것 같아. 뭐 가위질을 하려고 그러는데 뭐 칼질을 하려고 그러는데 칼로 종을 자르려고 하는데 맨날 손 베고 막 이런 뭐 클럼지한 그쵸? 그럼 자꾸 자빠지고 미치고 뭐 이런 친구들 있죠. 제말 이제 됐습니까? 좀 생각 좀 해봐. 얘는 아니죠. 됐습니까? 그래서 안전 가위, 안전 칼 이런 것도 나온 거죠. 되지 않도록 하는 거. 그리고 인벤션 나온 거. 또 빨리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저번에 뚜껑 꼬드려가 이렇게 했는데 가위 요렇게 해서 드세요. 왜안 돼요? 그럼 이제 요구르트 껍데기 절단 벗겨내기 기계 뭐 이런 거 만들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좋아할게요. 짜장면 이렇게 안심하게 이렇게. 뭐 생활의 지혜 이런 것도 많이 했습니까? 내가 이걸 할, 그러니까 벌써 해놓고 더 낫게 할수 있는 방법 없었을까 하는 거니까 과거 시에 쓴 거고요.
이렇게 쭉 되었습니다. 지금 발명을 하는 방법이 뭐냐면 끊임없이 네 주변에 있는 어떤 뭐좀 불편한 거라든지 위험한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낫게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New inventions are coming out today. New inventions are still coming out today. New inventions are still coming out today. Okay. Okay, 그래서 if you keep trying to make things safer, faster, and easier. If you keep trying to make things safer, faster, and easier. You are already joining. You are already joining. The fun and excitement of invention. The fun and excitement of invention. Okay, 그 다음에. Just think of problems around you. Just think of problems around you. And ask yourself.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 Is there a better way? Is there a better way? 어떤 that I could do? Okay, 대사하면 큰일 난다니까요. I could do this. I could do this. 누가 that도 아니고 how도 못 넣어요. How도. As Thomas Edison said, there is always a better way. There is always a better way. 누가 이제 7과 시험 쳐야 되는데 이래 갖고 시험 치겠어요? 뭐 딴 데 보고 있네요. 초딩인 줄. 이제 8과도 해야 되겠죠? 클래스 카드에 있는 거. 들어갈까요? 아니 7과 단어밖에 못 써. 단어 말고 대화 좀 했던. 네, 계속 해야죠. 안 할 겁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까지. 오예.